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됐다고 깜짝 고백을 한 할리우드 배우 이 기네스 펠트로가 이걸 먹으면서 회복 중이라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 김치인데요. 이 김치도 중국은 자기네 음식이라고 우기더니 이제는 별에는 밤, 서시로 유명한 민족 시인 윤동주 시인도 중국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참 이 어이없는 주장도 한두 번이죠. 베이징 성일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시로 남기고 30살 전에 짧은 생을 마감한 윤동주 시인. 그가 중국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지린성 룽직마을 생가 입구에는 조선족 시인이라는 표석이 버젓이 세워졌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도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라고 표기했고 이봉창, 윤봉길 등 일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한국인이 아닌 중국 내 소수민족을 뜻하는 조선족으로 소개했습니다. 조선족에 관련된 부분을 자신들 걸로 무조건 편입시키려는 잘못된 중화사상의 표현이 아닐까 지속적으로 바이두 측에 항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한국 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민족주의를 부추긴다며 윤동주 국적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고증이 필요한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서교수의 항의가 4억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비난 댓글도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在尹东柱出生时，朝鲜半岛仍处在日本占领下，韩国尚未正式建国。 하지만 중국 한족 소녀를 이국 소녀라고 표현하는 등 우리 글로 적은 그의 시는 민족적 정체성이 뚜렷했습니다. 김치 한복에 이어 독립운동가까지 중국 관영 매체를 중심으로 왜곡 움직임이 확산되지만 우리 외교 당국은 중국 측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